CMB가 2년째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 유소년축구리그가 올해에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대회를 넘어 화합의 장은 물론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유철 기자입니다. 멋진 개인기와 탄탄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어린 선수들. 열정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골키퍼로서 친구들과 열심히 뛸 겁니다. 하순 FC 화이팅! 화이팅! 전반전에는 마지막에 클리사가 골을 넣었는데 이제 더 해서 4강에 올라갈 수 있게 더 골을 더 많이 넣어서 후반전에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축구단이 친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까지 왔는데 꼭 이기겠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지켜보는 이들의 응원전도 뜨거워집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에게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 자체가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16 CMB 유소년 축구리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광주 보라매 공원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관람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인터뷰를 위해서 학부모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예,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성덕초등학교 수안숲팀 박도영이 아빠 박동열입니다. 예, 유소년 축구리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들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데 느낌이 어떠신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날 좋은 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4강에 진출했거든요. 너무 기분 좋고 만족합니다. 아이들한테 고맙고. 네, 그리고 이 축구리그가 가족들 나들이의 기회로서도 또 좋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CMB 측에 주최해 준 CMB 측에 감사드리고 1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두 번 기회가 되면 자주로 좀 해가지고 우리 저 축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아이들의 체육대회를 함께하며 나들이에 나선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지금 뭐 애들도 축구 승패를 떠나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완전 잔치 분위기였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저희는 과일도 많이 준비하고 김밥이랑 또 오늘은 애들 경기가 타이트하게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즐기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지난 23, 24일 이틀 동안 진행된 CMB컵 광주전남 유소년 축구대회. 예선 각조 1, 2위가 토너먼트로 올라가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학부모 모두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상, 감독상, 은호원상까지 다양한 상들이 수여돼 많은 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어린 만큼 의욕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중점적으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대회보다 실력들도 좋아졌고 특히나 이번에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응원을 하시다 보니까 경기가 자칫 과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먼저 응원석이나 기술지역, 선수 대기석 이런 데를 좀 질서를 좀 잘 지켜주십사 하고 저희가 많이 그쪽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학부모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아직까지는 뭐 큰 불상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를 뛰어넘어 다 함께 즐기게 된 이번 대회의 우승은 고학년부의 베스트 11 팀이 저학년부는 광산구 유소년 축구단 팀이 차지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기쁘고요. 이 우리 3, 4학년 저학년 친구들한테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황리에 막을 내린 CMB컵 광주전남 유소년 축구리그. 단순한 대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MB 뉴스 정유철입니다.